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우리 회화신당 회화 선생님께서 닭띠 분들 8월, 9월에 대해서 또 공수 이렇게 들려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회화신당 회화입니다. 이번에는요, 2022년도 8월, 9월 닭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은 이제 나이를 부문하고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좋은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뜻밖의 이제 뭐 여자친구분 만나서 나를 잡아서 이제 새로 가정을 시작하는 이런 운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는 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유지만 하시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상승하는 기운으로 보이시고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금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융통이 안 되셨던 분들도 이제 융통이 되실 거로 보이시는데, 이제 다만 동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 자체가 좋게 흐르다 보니 금전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시는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수를 하더라도 내가 자천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승의 기운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좋은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뭐 30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결혼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운이 꽉 차 있으세요. 그래서 뭐 금전보다는 그 이제 연애 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꽉 차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운으로 흘러가시는 걸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출발점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상반기 때 좀 약간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때는 이제 좋은 운으로 흐르시기 때문에 힘내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주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어떤 직종에 계시든지 간에 조금 이제 대인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되시는 걸로 보이세요. 이제 금전보다는 대인관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운이 조금 있으신 걸로 보이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기존에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과 이제 헤어지고 그것도 조금 안 좋게 헤어지시는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괜찮으실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문제는 이제 내가 좀 억울하다, 이거는 기다 아니다, 꼭 이렇게 무언가의 경제권을 잡고 이렇게 흔들시린다라기보다는 조금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이것 또한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실 걸로 보이세요. 근데 무언가를 내가 갖기 위해서 이거를 꼭 가져야 되기 위해서 이거를 뭐 꼭 찾아야 돼, 그래서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있으신 분들,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분이 조금 사고가 있으신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뭐 놀이터에서 갑자기 놀다가 뭐 다리를 삐끗해서 이제 뭐 기부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조금 있으신 걸로 보이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뭐 그네를 탄다가 뭐 타지도 않았던 그네를 갑자기 탄다라고 해서 밀어주다가 뭐 아기가 그네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 있으신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해 2022년도 이민년에는 전반적인 운이 좋은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뭐 상반기 때도 좀 안 좋았어, 그거는 이제 뭐 작년에 운으로 인해서 안 좋았던 운으로 인해서 그러신 걸로 보이시고요. 2022년도 이민년에는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뭐 연애든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게 보이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정문은 좋게 흘러간다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동업하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분들, 동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시는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내 건강 또한 조금 안 좋으신 걸로 보이시는데, 당뇨 없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당뇨하고 혈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시는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문제가 없으신 걸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큰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로 인해서 조금 마음고생을 하시는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우리 자녀만큼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현명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66세 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보이시는데, 이것 또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해서, 그리고 남편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시는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그것 또한 여지까지 이렇게 다 참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마음고생 하신다기보다는 새로운 거, 내가 무언가 기존에 하지 않으셨던 거, 이거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산행을 하신다든지, 산행하시라고 또 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하셔서 나는 저 선생 때문에 이랬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제 간단하게, 간편하게, 간편한 복장으로 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 정도로만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주변에 친구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제 좀 기존에 이제 쑥스러움 많으시거나 사교성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공원에 나가셔서 한두 분씩 이렇게 만나시다 보면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진작에 이런 거를 하지 못했을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되찾으시고, 기존에 아프셨던,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가슴에 합병 있으신 분들 다 그런 걸로 또 힐링하셔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78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66세 되시는 분들보다 더 좋아 보이세요. 단,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걸로 보이세요. 금전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으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가서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나는 이만큼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보다는 이제 혈압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누구로 인해서 이제 충격받으셔서 문제 되시는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혈압만 조심하시고 나면 괜찮으실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절대 혈압 높이시지 마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괜찮으실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78 되시는 분들도 친구분들이 많으셔서 친구분들하고 그냥 오순도순 그냥 맛있는 것도 드시러 다니시고, 그리고 친구분들 손잡고 또 공원 한 바퀴도 도시고, 손녀 손주분들하고도 같이 또 이렇게 손잡고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으실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78 되시는 분들이 제일 좋으신 걸로 보이시는데, 그래서 이제 닭띠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운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초문으로 봐주시고, 진짜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주시면 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또 닭띠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